네, 이번에는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분위기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현장에 저희 취재 기자 가 있습니다. 자, 김일환 기자, 오늘 거기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제가 서 있는 곳은 대통령 관저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300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이곳에서 관저 주변 상황을 살펴봤는데요. 어제처럼 경호 인력과 경찰 버스 등이 배치됐습니다. 경찰도 계속해서 도보 순찰을 하며 주변 경계를 강화했는데요. 낮에는 한 시민이 윤 대통령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며 이곳에 왔다가 경호 인력에 막혀 발길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또 제 뒤에 보이시는 것처럼 몇몇 변호사가 1인 시위에 나서며 윤 대통령의 내란죄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검찰에서 윤석열에 대한 내란죄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속도를 신속히 높여서 윤석열을 즉각 체포 구속하러. 네, 오늘 대통령실은 뭐 별다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죠? 네, 오늘 검찰 특수본이 윤 대통령의 피의자 입건 사실을 알린 이후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해서 입장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도 현재 관저에 머물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추가 입장은 언제쯤 나올까요? 네, 저희 취재진도 대통령실 주요 참모들에게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하고 있지만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황이 급변하면서 당분간은 이런 침묵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 피의자로 공식 입건된 만큼 조심스러운 모습인데요. 관저 주변에서 탄핵 요구 시위 등이 벌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경계 수위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JTBC 김일환입니다. 투표수 300표 중 가 198표, 부 102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주당은 국민께서 부여하신 역사적 직무를 다하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탄핵과 특검을 따박따박 추진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통과를 막겠다면서 아예 투표에 불참하는 전략을 썼습니다. 표결에 동참하라는 야당 의원들과 보좌진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는데 표결 자체가 성립되지 않자 여당 의원들은 보좌관들의 호의를 받으며 급히 국회를 빠져나갔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투표를 마친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 밖으로 나가기 시작하자 야당 의원들의 반발이 터져 나옵니다. 권성동 나가지 마! 나가지 마! 여기를 참석해 주시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부결시키기로 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예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전략을 썼습니다. 이후 국회 본청에 모여 있었지만 의원총회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야당은 이탈표를 막기 위해 지도부가 의원들을 가둬두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본회의장 진입로에 대기하던 야당 보좌진과 당직자들은 여당 의원들을 향해 투표에 동참하라고 외쳤습니다. 윤석열이 탄핵하라! 윤석열이 탄핵하라! 반면 투표에 참여한 안철수, 김혜지, 김상욱 의원에겐 박수와 환호가 쏟아졌습니다. 탄핵 소추안이 정족수 미달로 부결될 상황이라는 게 알려지자 국회 앞에 모인 시민들은 분노했습니다.
국회 출입구 주변으로 모여들어 항의했고 일부 시민들은 국민의힘 당사 앞으로 몰려가기도 했습니다. 해남동조! 김해체! 해남동조! 김해체! 투표 시작 약 3시간 만인 밤 9시 20분 우원식 국회의장이 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고 그제야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장 밖으로 나옵니다. 부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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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쏟아지는 비난 속에 여당 의원들은 아무 말 없이 국회를 빠져나갔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탄핵안 표결이 무산된 어젯밤 집회에 나섰던 시민들은 끝까지 남아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표결에 참여하라고 했습니다. 국회 정문을 막고 의원들 차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몸으로 막았습니다. 어쩌면 당분간 토요일마다 재연될지도 모를 장면들입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여의도 국회 앞 대형 TV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는 속보가 나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빠져나간 시각 시민들은 일제히 구호를 외쳤습니다. 탄핵 표결에 동참하라!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은 결국 정족수 미달로 폐기됐습니다. 자기네 그 권력을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솔직히 많이 이해가 안 가요. 지금 하루빨리 한시라도 빨리 이 정권이 좀 물러나야지 되지 않는가. 이해할 수 없었던 시민들 국회 출입문을 막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안전한 집회를 원합니다. 천천히 안내를 따라 정문을 막고 인간 띠를 만들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가지 못하도록 몸으로 막았습니다. 나가려던 검은색 승합차들은 다른 출구를 찾아 차를 돌려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와서 이렇게 국민들의 열망을 보여줘야 국민의힘 의원들도 좀 더 옳고 그름을 위해 행동할 수 있기를 바랬을 뿐입니다. 시민들은 매일 저녁 7시 국회 앞에서 촛불을 들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듣지 않을 줄 알았던 대통령을 탄핵하라는 외침이 8년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어제 여의도 국회 앞에는 주최 측 추산 100만 명, 경찰 추산 15만 명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탄핵 표결안이 무산되며 탄식했지만 떠난 자리는 깨끗했습니다. 정치가 추락시킨 국격을 시민들이 일으켜 세웠다는 평가입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익숙한 K-POP이 흘러나오고 시민들은 형형색색 응원봉을 들고 음악에 맞춰 흔듭니다. 탄핵안 표결이 진행되던 중 집회는 콘서트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외신도 평화롭고 성숙한 집회 문화에 주목했습니다. 경제든 외교든 정치든 지금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는데 하루빨리 정권이 퇴진해야지만 그게 정상화될 것 같아서. 이른 새벽부터 아이 손을 붙잡고 모인 시민들. 여의도 국회 앞에는 주최 측 추산 100만 명, 경찰 추산 15만여 명이 모였습니다. 국민들을 이렇게 억압하고 군대를 이렇게 마음대로 휘두르는 부분은 무조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아이도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올라오게 됐습니다. 핫팩을 나눠주고 직접 준비해온 떡도 나눕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만든 민주주의입니까? 정말 이렇게 좋은 나라 만들어야 됩니다. 수많은 인파가 모였다가 비운 자리는 깨끗했습니다. 누군가는 봉투를 손에 들고 바닥을 살폈고 쓰레기통을 싣고 다니며 쓰레기를 주웠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신이 앉았던 자리 쓰레기는 스스로 주웠습니다. 세계 각지의 외신들에서도 이 집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부끄럽지 않은 집회였으면 했습니다. 떨어진 국격을 높인 건 시민들이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비상 계엄 사태로 자영업자들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연말인데 각종 행사와 단체 회식 예약이 매일 취소된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차가웠던 소비 심리가 더 얼어붙었습니다. 이혜원 기자입니다. 20년째 고깃집을 운영하는 이상재 씨는 계엄 사태가 터진 이번 주 예약 취소 연락을 줄줄이 받았습니다. 단체로 하신 분들이 갑자기 뭐 예약 취소하고 그렇지 않아도 뭐 경제가 어려운데 힘듭니다. 40에서 50명 규모의 단체 손님도 취소하면서 미리 비워둔 자리는 텅 비게 생겼습니다. 연말에는 미리미리 뭐 한 달 전부터 예약을 받는데 갑자기 취소하면 뭐 자리 활용을 못하니까.
가뜩이나 내수가 얼어붙어 다시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데 비상계엄 선포까지 겹치면서 그나마 기대했던 연말 특수가 사라진 겁니다. 이렇게 정신없는 상태인데 어떻게 오겠어요. 모임 자체를 취소를 하는 거지. 무서운 계엄령이 발표되고 그게 뭐 안정이 안 된 상태에서 사람들이 먹고 쓰고 하는 게 쉽겠어요. 탄핵안 폐기의 여파까지 덮쳐 소비 심리는 더 크게 위축됐습니다. 고민을 하잖아요. 이제 시내에서 만나는 건 계엄 사태 때문에 다들 집에서 가만히 있기를 바라죠. 소상공인의 불안과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아, 너무 나쁘죠. 저렇게 하니까 손님도 없고 바로 보니까 손이 만약에 장사 잘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속상하죠. 코로나19 사태 이후 빚으로 연명하는 이들이 많은데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경기가 안 좋은데 연말 장사라도 해야 되는데 아 연말 장사 망했다. 이게 뭐 정치가 지금 어떻게 돼가는지 지켜보는 방법밖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계엄은 155분 만에 끝났지만 애꿎은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